개국 20주년을 맞이한 CTS 광주 방송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사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감사 예배 설교자로 나선 한국 기독교 장로회 부총회장 박상규 목사는 현 시대는 매체를 통한 이익을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가 추가되는 시대라며 세속적인 방송이 아닌 하나님과 복음이 주인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장 유치임식에서는 제9대 이사장 문흥제일교회 맹년환 목사와 제10대 이사장 광주 한빛교회 문희성 목사에게 감사패와 위촉패를 수여하고 각 이사장의 이임사와 취임사 순서가 이어졌습니다.